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주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쪽입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네, 여기는 모든 게 다 자동차로 근접하기 좋고 꽃이 활짝. 신선대. 신선대는 우한반도의 끝자락인 용당동에 있으며 해시계와 해식동, 병풍천원선,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또한 보리수나무 등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신선대에 인접한 바다에 파도가 치면 자갈이 구르면서 아름다운 음악소리처럼 들렸다고 한다. 이러한 신선대의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신라시대는 남해의 신에게 충사를 드렸다고 한다. 신선대의 정상인 무제동에 올라 부산항의 내항과 외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선대 벚꽃을 보겠습니다. 아니, 산보들이 이렇게 긴 줄 기근은 처음 본다. 여기 진짜 신선이 잘 된 데 같다, 그죠? 여러분, 제
죄송하지만 여기가 최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데이트 코스도 좋네요. 최고의 장소입니다. 와,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는 처음 봤다. 쭉쭉 뻗. 여기는 무장의 길이 맞다. 해지는 거 보고 가야 되겠다. 신선재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오길 잘했군요. 와, 굉장하네요. 자, 1번 태종대. 2번. 저쪽으로 딱 떨어졌겠네요. 2번 부산항대교. 저쪽. 아, 다시. 내가 저쪽을 가리킴. 저쪽 가나. 1번. 저기 보이는 바다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여기 전체 앞에 보이는 큰 섬이 영도고요. 영도 끝에 태종대가 있습니다. 태종대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섬은 조도고 조도인데 한국해양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송도. 3번 중리산. 네, 3번은 중리산입니다. 중리산. 그다음에 4번은 봉내산. 우리 영도 봉내산 저 며칠 전에 갔었죠. 5번 천마산 멀리 보입니다. 6번 부산항대교입니다. 7번 승학산입니다. 유명한 승학산. 8번 간만부두입니다. 9번 구덕산입니다. 10번 엄광산입니다. 엄광산, 구덕산, 봉내산, 중리산. 예, 신선대 부두 야경이 굉장히 멋있네요. 이런 야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없어서 이런 야경입니다. 멋있죠, 그래도? 이렇게 불켜질 때까지 있다가는 깜짝 놀라요.